한동안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재즈 뮤지션이나 이런 것들로서 이제 뭐 동경이 있어서 첫 번째, 두 번째 앨범은 좀 재즈 색깔이 강한 앨범을 했었는데, 세 번째 앨범은 그 전에 뭐 거의 95년도, 6년도부터 이제 하우스나 라운지 쪽 작업들을 많이 해와서 이제 그런 그 작업 해놓은 그 바탕을 가지고서 최근에 제가 작업했던 뭐 싱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앨범 하나로 낸 거예요. 그런 라운지 계통 음악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뭔가 그 다 보통 낮에 라운지 같은 데서 사람들이 어떤 교감이나 어떤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이건 다 반문화의 일종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반문화의 가장 그 대표격을 이제 그 제가 그 뉴욕에 길을 걸어가다가 앨범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 어떤 여자 이름으로 된 소고 가게가 있어요. 뭐뭐의 시크릿. 그래서 봐서 아, 난 앨범 타이틀을 나이트 시크릿으로 해야지.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.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들을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베이시스트로서 아니면 작곡가로서 뭐 프로듀서로서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음악, 그러니까 같은 재즈 안에서도 이런 접할 수 있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보편 타당한 스타일의 음악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했고, 그러니까 이제 다음 앨범도 이제 일렉트로니카 속에서 좀 보편 타당하지 않은 것들을 작업을 하는 걸 위주로 해서 이제 꽤 많이 해놨어요.